그럼 이렇게 잘 만든 소재가 어떻게 해야 반응이 좋은지, 이렇게 만든 소재가 얼마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반응이 좋은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셨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기본적인 CTR 지표를 확인해 주시면 매우 좋고요. 메이커님의 광고가 좋은 유저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기준은 1.5%에서 2% 정도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CTR에 따른 광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황별 소재와 혜택별 후킹 그리고 펀딩 구간에 맞는 소재들을 항상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또는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추가로 준비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CTR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산 서식에 따라서 한번더 계산 데이터로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 CPM 25,000원 알림 신청 뭐 10, 알림 신청 전환율 22%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질 평균 CTR 3%로 필요한 노출 수 9만 회 이상 그리고 예산 230만 원 수준으로 600명을 확보할 수 있다면 메이커님이 광고를 통해서 5%의 유저 반응을 얻으셨다면요. 노출 수는 5만 회 이상과 140만 원의 캠페인 예산으로도 알림 신청자 수 600명을 획득할 가능성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님께서 여기서 확보하신 예산은 내부 광고나 푸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또 다른 타겟 광고로 캠페인을 확장하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게 되는 거고, 이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알림 신청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 기대값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이만큼 메이커님의 광고 소재가 결국 알림 신청자 수 증가의 중요한 지표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와디스 타겟 광고를 통해서 세팅하시는 캠페인 예산이라던가 소재 전략들을 미리 집중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